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네,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21화. 네, 드디어 21화입니다. 네, 21화가 됐고요. 아, 21화. 아, 굉장합니다. 21화라니 벌써. 자, 21화 준비를 하면서 일단은 지난 20화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다크 엘릭서 저장소가 지금 계속해서 개발 중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음악 잠깐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장인이 두 명이 남았습니다. 두 명이 남았다는 거는 요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뭐죠? 4레벨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다음에 아처타워 역시 7레벨로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 요런 모습인데, 하지만 여전히 박격포하고 아처타워 레벨업 더 해야 얘네들이랑 같은 수준까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업그레이드 할 게 많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8홀이 업그레이드 할 게 많아요. 새로 생긴 요것들 업그레이드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처음 시작하면은 보석부터 얻는다. 네, 요게 가장 중요하죠. 예, 시작했으면 보석부터. 끝인가요? 두 개? 두 개네. 네, 중간중간 보석 얻는 장면들은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업그레이드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시원하게 갑시다. 여러분, 시원하게 제가 한 번에 갈게요. 요거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시간 오래 필요 없습니다. 시원하게 갑시다. 시원하게 한 번에 될 것 같아. 이번에 된다. 자, 시원하게 한 방에 210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황금 장벽은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의 황금 장벽은 없고요. 업그레이드는 다 끝났습니다. 자,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아, 안타깝게도 골드가 좀 모자랍니다. 예, 골드가 모자랄 때 일단 업그레이드 하나 돌려야 되는데, 뭐부터 돌릴지 요건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단 엘릭서 저장소는 제가 돌려놓고, 요거 좀 따라와야 되니까 그걸 돌려놓고, 지금 엘릭서가 130만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요런 게 가능합니다. 요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가능하고요. 요거 가능해요. 지금 엘릭서로 요거 두 개를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어차피 해야 될 것들이죠. 그리고 요런 거 안 됩니다. 지금 돈이 모자라서 골드가 없어서. 네, 요건 안 되고, 요게 가능한데 암흑병사 훈련소를 하나 더 해서 호그라이더를 조금 더 완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어떤 걸 선택할까? 여러분들이 저라면 뭐부터 업그레이드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라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 그리고 저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요. 아, 요거 생각 안 했네요.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죠. 네, 이거 꼭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꼭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제가 호그라이더는 뽑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엘릭서를 생각을 하면 요게 제일 좋아요. 근데 5일이나 걸린다는 게 약간 문제인데요. 일단 눌러 놓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눌러 놓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돈 다 쓴 거고, 나머진 또 약탈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이 보시면은 요게 하나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호그라이더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암흑병사 훈련소는 당분간은 그냥
한 군데만 돌려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그라이더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렌전 역시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홀에선 정말 약탈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약탈을 많이 해야 되냐? 제가 지난 20화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업그레이드 할게 너무 많습니다. 요거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얼마 많이 걸립니까? 150만씩, 요거 두개 하는 데만 300만. 지금 아츠타워가 몇 개야? 아, 세개더 있어요. 네. 750만입니다. 아츠타워 전부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750만. 그 다음에, 대포도 지금, 80만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거는 요걸로 가는 과정이고, 황금 대포 하려면은 16만이에요, 16만. 아, 160만이네? 이거 160만이죠? 제 눈이 잘못됐나요? 160만이죠? 160만, 어머, 320만. 두 개면 320만. 네 개면 640만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기 때문에, 네, 760만 정도 되겠네요. 아, 맞나? 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두 개만 해도 한 거의 2천만 가까이 골드가 필요하고, 박격포도 160만씩 해서, 네 개니까. 요것도 한 500만 정도 있어야 될것 같고, 네개 맞죠. 500만 이상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마법스 타워는 아예 개당 200만이라서 600만. 요것만 해도 또, 한, 1200만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3천만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어탑 업그레이드만 다 하는데. 그 다음에 뇌전탑 업그레이드 안 했죠. 125만.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제가 전에, 이거, 우리, 뭐라고 하나요? 골드 저장소가 이제 뭐, 여러분, 골드 저장소가 이제 400만 골드나 모을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대략 한 4천만 골드는 업그레이드에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 4천만 필요합니다. 아, 정말 엄청난 골드입니다. 엘릭서도 뭐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고요. 네. 다행히 집합소를 다 업그레이드해서 장인들이 다른 데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순서를 잘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24시간, 25시간쯤 있다가 다크 엘릭서에서 한명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여기서 장인 나오고, 네, 요렇게 되니까 천천히 하면 되겠습니다. 12시간 후에는 요 녀석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양의 골드가 필요하다. 아, 대용폭탄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아하. 그 다음에 뇌전탑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뇌전탑 한참 업그레이드 해야 되네. 뇌전탑은 업그레이드 하고 나선 바깥에다가 놔도 돼요. 왜냐면 부서져도 공짜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 거고. 아, 대공포 업그레이드 내가 또 깜빡했구나. 네. 업그레이드 할게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8홀은 오래 걸린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업그레이드 하는 것마다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화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약탈과 코믹한 모습들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21화 진행 중이죠. 일단 장인이 나왔습니다. 장인이 나왔다는 거는 요 장인이 나온 거죠. 요거 하던 녀석, 요거 하던 녀석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골드랑 이런 게좀 애매하게 있어요. 골드랑 요게 좀 애매하게 있어서, 요거나 요거 아처타워나 박격포인데. 지금은 박격포를 짓는 게, 박격포부터 먼저 가죠? 네, 박격포부터 먼저. 가는 게 낫겠죠? 네. 뭐, 순서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뭐, 요것도 해야 돼요. 요것도 해야 되는데, 박격포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네. 박격포부터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내일, 여러분들은 21화에서 한 번에 보시겠지만, 요게 이제 그 완성이 되고요. 내일 그리고 44분 후에 다크헬릭스 저장소가 완성이 됩니다. 다크헬릭스 저장소가 나오고 나면은 지금 돈이 없는데 골드가 없는데 저 장인은 뭐 하죠? 저 장인은
뭐 업그레이드 할까? 요거 할까? 요거 할까요, 요거? 아, 그럼 드래곤을 못 뽑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번에 그럼 드래곤 미니언 조합 가고.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미니언 뽑아서, 예, 약탈하면 되니까. 예, 44분 동안 제가, 엘릭서 좀 모을게요, 여러분. 다크 엘릭서 좀 쓸게요. 네. 지금 바바킹도 물론 바바킹인데, 어차피 바바킹은 요거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할 거니까. 예, 일단은, 저는 미니언으로 좀, 예, 업그레이드 할걸좀 모아놓고 있겠습니다. 44분 후에, 요것도 누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기서, 네, 지금 엘릭서가 허락하는 대로 요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7레벨, 8레벨까지 하나씩 어차피 가야 되니까. 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는 3일, 4일, 2일, 1일. 네, 하루 이틀. 이건 다 3일이 아니라 4일이네요. 그죠? 네, 그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자 가이드 21화. 21화입니다. 자, 갑니다. 아, 일단 연구소가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일단은 요것부터, 예, 나무부터, 쌓인 나무부터 없애고, 지금, 훈련소는 업그레이드 중이고요. 그 다음에, 암흑병사 훈련소도 업그레이드 중이고, 요게 이제 내일 끝나고요. 요 두 개가 이제 3일 있다가 끝납니다. 보석 조합. 그리고 보석 상자 생겼어요. 항상 보석 상자가 없어서 우리가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보석 상자가 또 생겨줍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라이너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석이 잘 나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 보석 상자가 잘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이렇게 나눠서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며칠 짜리를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네, 보석 상자는 항상 꿀맛이지요. 네, 5장인까지 저는 현질 안 하고 그냥 갈 겁니다. 저는 갑니다. 저는 가요. 네, 저는 갈 거고요. 음악 틀어야죠. 둘이 연애해? 이 여자가 와가지고, 어? 살짝 뭐 귓속말하고 가네. 장인한테. 둘이 연애해? 자, 그 다음에 우리 장인은, 단꿈에 빠져있죠? 네. 자고 있습니다. 뒤척이나요? 아, 밟고 갔어. 밟고 갔어, 자는 사람을. 자는 사람을 밟고 갔어요. 자는 사람을 밟고 갔어요. 차였어. 차인 게 아니라 밟혔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요거 업그레이드인데, 요거 업그레이드 일단 누르게. 대공포. 이거는 클랜전에서도 대공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업그레이드를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구요. 예, 이제 또 장인들 생기면 오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는 공격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크엘릭서가 2만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바킹도 업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 연구소에서 얘네들도 업글을 좀 해주고, 요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인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네, 현재 장인 한 명이 남습니다. 네. 이제 이틀 후에는 장인이 두 명이 생길 텐데요. 지금 제가 돈을 모아놓은 게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냥 아처타워부터 따라가야죠. 이런 거는 하나씩 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구 눌러야 돼요. 우리 연구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돈으로 뭐, 일단 뭐, 얘네 누르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네.
해골돌격병이나 고블린도 의미는 있겠지만, 저 일단 선드래곤 가고 싶거든요. 드래곤 1에 먼저 만들고 싶어서 200만 엘릭서 모아서 선드래곤 가겠습니다. 일주일 걸려요. 네. 선드래곤 찍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바리안, 아처. 얘네들은 보통 5렙 때 강해집니다. 5렙 때 굉장히 성장이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한 번에 확 올라가요. 네. 공격력하고 HP가, 성장이 특히, 아처 같은 경우에는 5렙 아처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천천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드래곤부터 전 누르고 싶네요. 1렙 드래곤하고 2렙 드래곤은 조금 다르니까. 아무래도, HP가 2100이 되니까요. 200이 많아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대공지뢰를 맞는다고 했을 때, 대공지뢰에 1500을 맞았을 때 체력이 꽤 많이 남게 되죠. 네, 그런 거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얘가 초동 공격력이 160이기 때문에 1900일 때는 이제 10초만 얻어맞아도 반피인데, 15초 정도인데, 2100이 되면은 거의 20초까지는 아니더라도 15초, 16초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빨리 구글 달리고 천천히 업그레이드하는 거랑, 업그레이드할 거다 하면서 천천히 가는 거랑 어떤 게 낫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홀은 최대한 늦게 올리는 거예요. 아마 그 질문하신 분이 초보자 가이드를 안 보신 것 같은데, 홀은 최대한 늦게 올려야 됩니다. 왜냐, 홀을 올리면 올릴수록, 예를 들면 9홀이 되면은 8홀, 상대가 8홀일 때 전리품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8홀이죠. 8홀인데 제가 7홀을 공격하면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9홀을 상대해야 된다는 건데, 즉 내가 9홀이 됐을 때는 9홀, 10홀을 쳐야 제대로 된다는 건데, 같은 9홀끼리는 공격하려면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털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력하고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가야 9홀에서 버틸 수가 있고, 또 9홀에 가서 우리가 공격력 업그레이드, 제가 말하는 공격력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뭡니까 방금? 방금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공격력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아부병사 훈련소 업그레이드와 훈련소 업그레이드를 꽤 해서 드래곤을 적어도 한세 군데 정도에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패카드 뽑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9월에서 병력을 충분히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으면 이런 거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업그레이드를 다 해주지 않으면 9홀에서 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약탈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요거예요. 요 상대 찾기 할때이 검색 비용도 올라가거든요. 검색 비용도 올라가는데 털 수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10홀 올렸는데 10홀 가니까 진짜 골드십만 털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특히 8홀 때는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벽도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9홀, 10홀로 올라가셔야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홀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생산 건물들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 방어타워는 전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지금 방어타워 전부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제가 배치 바꾼다고 해도 같은 8홀이 들어와도 맞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대공포 업그레이드 다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막말로 드래곤 1, 뭐 2렙 드래곤이 때로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좀 힘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8홀인데도 그러해요. 그렇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약탈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초보자 가이드 때마다 하이라이트를 놓기 마련인데, 지난번에는 하이라이트가, 네, 이 호그라이더였습니다. 그랬고요. 요번에는 하이라이트가 어떤 게 돼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사실은 원래 패카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6일이나 걸려서, 네, 패카는 다음화에 보여드리게 될것 같고요.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 그 지점을 제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하이라이트는 요게 될것 같아요. 그죠? 클렌서 업그레이드, 요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랜서 업그레이드 누르면서 이제 본격적인 8월 시대의 개막 이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20화를 올리면서 배치법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약간 분주해져서 21화 올리면서 배치법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21화에는 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클랜분들의 재미난 영상들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상대가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제 9홀의 우리 클랜분이십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벽은 좀 약하지만, 벽도 좀 약하고, 물론 마법스 타워도 업그레이드 잘 안돼있고, 그 다음에 뭐 박격포나 대포, 아처타워 전부 다 업그레이드가 잘 되진 않았어요. 잘 되진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대형 석궁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깨기는 어려운데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구성이 뭐냐면 오랜 마처 20마리에 오랜 마법사가 45마리, 오랜 마법사가 45마리입니다 아마 남아 도시는 것 같아요, 엘릭서가. 근데 오랜 마법사 45마리면 그냥 둘러쳐도 50%입니다 그냥 이렇게 둘러치는 거 있죠? 돌려깎기. 돌려깎기만 해도 50%고, 지금 번개 마법, 4레벨 번개 마법을 3개를 갖고 온 요런 상태입니다.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여길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털 수 있는 자원이 3만에 4만 요건데 지금 이거를 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중앙 돌파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사를 데리고 중앙 돌파를 하겠다. 얘 마법사가 들어갑니다. 이 아까운 엘릭서들. 오랜 마법사 대단해요. 굉장한 위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 벌써 한 20마리 이상. 오! 위쪽에다가 번개 마법을 투여를 했는데, 번개 마법 막 쐈는데 번개 마법에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 계산도 없는 거죠. 아무 계산도 경험도 없이 그냥 막 쏘고 보는, 막 쏘고 그냥 막 넣고 아무 전술도 없어요. 전술도 없고 그냥 마법사 데려가면 이기겠지. 마법사 엄청 강하니까. 마법사는 굉장히 강하니까 그냥 대충 집어넣으면 다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법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50%를 못했다는 겁니다. 50%를 못했어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엘릭서 갑부가 아니겠느냐. 한 엘릭서가 뭐 남아도나 봅니다. 정말 끔찍하죠. 예, 정말 끔찍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같은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니까요, 우리 같은 초보들은 배워야 됩니다. 항상 공격을 할 때는 어떠한, 그게 좀 필요하다.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라이너와 같은 이런 기획,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죠? 50%를 하더라도 요런 데를 공격을 들어가면서 바깥쪽을 미리 처리를 해서 50%를 용이하게 만들어 놓고, 네, 요렇게 바바리안이 들어가 주면서 네, 그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바바리안을 위쪽에다가 넣으면서 박격포를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뇌전탑이 나왔을 때 뇌전탑을 노리고 안쪽에서 바바리안이 소환이 되는, 잘 보이시나요? 안쪽에서 바바리안이 소환되는 요런 컨셉으로 간 후에, 그 다음에 아처들을 바깥으로 나와서 자원을 털어 간다는 요런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지금 막아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털어줍니다. 자원은 남기지 않는다. 미리 자원이 얼마 있는지 보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소모이지만, 그죠? 적은 투자로 최선의 효과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요쯤에서 비록 아처들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의 공격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요런 모습이었어요. 네. 이렇게 적은 엘릭서로 많은 효율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바리안 아처 조합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전 추천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말이죠. 가장 쓰기도 쉽고 돈도 적게 들고 빨리빨리 돌릴 수 있는 요런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일단 우리 현우월이니까 약탈하는 걸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탈이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상대는 7홀이었습니다. 상대는 7홀이었고요. 7홀이었고 딱 보시면은 너무나도 털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털고 싶어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골드 저장소랑 엘릭서 저장소가 가득 차있고 상대 7홀임에도 불구하고 22만씩 빼낼 수가 있다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게임을 하고 계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요런 상태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먼저 클랜성 병력을 빼기 위해서 클랜성 쪽으로 아처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아처들이 1렬로 쓰고요. 그 다음에 위쪽도 1렬로 쓰고 돌려깎기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아처들을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우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아처는 매우 적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유닛이 아처밖에 없기 때문에 아처를 굉장히 아끼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상대는 아무리 7홀이라 그래도 박격포가 있기 때문에 올리 아처로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아처들이 아주 잘 침착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쏟아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박격포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서 죽은 아처들처럼 벽을 이렇게 막 벽에 이렇게 집착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네, 여기 있는 대포가 하나 처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쪽이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마법사 타워는 아처들로 마무리가 됐고요. 얘들 벽에 집착하고, 근데 아래쪽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이 대포를 처리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쪽 박격포의 공격을 가하기 위함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박격포 하나, 가장 레벨이 높아 보이는 이거 4렙 박격포 같은데 이 4렙 박격포를 부셔주려는 거죠. 여긴 3렙입니다. 자, 3렙 박격포가 쏴도 한 방에 아처가 죽지 않아요. 5렙 아처기 때문에 지금 아처는 한 마리도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안쪽으로 아처들이 들어가서 이 박격포를 부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박격포가 쏘지 못했고요. 네, 벽 부술 때까지 기다리고 이쪽에서는 클랜 지원병까지 들어가서 마법사 타워를 부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요 상황에서 요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쪽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타운홀까지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쪽에 있는 아처들이 몸빵을 해주는 동안에 여기서 분노 마법이 들어갑니다. 분노 마법이 들어가면서 요거를 빠르게 부술 수가 있는 거고 벽도 금방 부술 수가 있는 거죠. 아처의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 위쪽에 있는 다크 엘릭서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요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정말 어린이의 실력이라고 믿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네, 아주 놀라운 아처 활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연 아처를 이렇게 쓰는구나. 아처가 197마리, 200마리 정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7호를 거의 완파에 가깝게 쓰러뜨리고 자원을 22만 182만 181의 다크 엘릭서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는 지금 드디어 장인이 두 명이 일을 다 했습니다. 일을 다 해서 일단 대공포가 3렙이 됐고 그 다음에 암흑병사 훈련소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해서 지금 드래곤 누르겠습니다. 네, 드래곤 바로 눌러주고요. 이제 2렙 드래곤 얼른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999개 필요 없죠. 저런 거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230만 정도의 골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장인으로 요거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 클랜성부터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순서만 보시면 됩니다. 뭐 요런 것들 먼저 업그레이드 해도 되는 거지만 저는 클랜성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남는 걸로는 뭐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일단 클랜성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네, 이제 앞으로는 클렌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클렌성부터 누르겠습니다. 네, 일단 클렌성부터 누르고요. 그 다음에 50만 정도 남은 골드로는요, 요게 25만입니다. 요게 만렙이고 요게 50만인데 네, 50만 다 써버리는 게 낫죠. 요게 이틀 걸립니다. 50만 다 써버릴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남는 거는 다크 엘릭서입니다, 여러분. 다크 엘릭서라서 다크 엘릭서를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다크엘릭서 뭐 어떻습니까? 다크엘릭서로 뭐 연구소 업그레이드 할 것도 아니고, 다크엘릭서 따로 쓸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상점 가가지고 자원 뭐 이런 거다다 샀기 때문에, 군대고 뭐고 이런 거다 사서 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크엘릭서 13,000 갖고서는 바바킹 업그레이드 바바킹 업그레이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바바킹 업그레이드. 바바킹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바킹 업그레이드. 자, 그럼 바바킹 업그레이드 누를게요. 자, 아주 아주 찔끔찔끔 강해집니다. 바바킹은 잠깐만요. 바바킹은 되게 조금씩 강해져요. 아, 업그레이드 12시간. 아, 이런 장인이 없어요. 업그레이드에 12시간 들어요. 장인이 없어. 장인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호그라이더 뽑는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호그라이더 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호그라이더 뽑고 마법사 뽑아서 공격하면 돼요. 예, 네, 뭐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고요. 네, 아, 장인이 없었구나. 왜지? 아, 요게 44분 남았어. 그렇구나. 아, 괜찮아. 12,500 이상은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바바리안 공격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뭐, 보여드릴 게 마땅치가 않네요. 예, 다 실패해가지고. 예, 요런 거는 좀 보시면, 네, 순수 바바리안으로, 네, 이거 별로 볼만하지 않군요. 그냥 맛집이었습니다. 하하. 하하, 맛집이었네요. 네, 맛집이네. 야. 라이너가 맛집을 만났어, 그죠? 아, 요거 별거 아니었구나. 네, 아무튼 요렇게 들어가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죠? 대충, 어우, 렉봐. 다 들어가서 다 털고 끝났다. 뭐, 요 정도.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잠시 끊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바바킹을 제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늦었어요. 사실 그 전에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됐어요. 이제 8월 올라와서 바바킹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래도 되게 미묘하게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5레벨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레벨 목표로 하면 이제 스킬이 생기고 바바킹이 이제 체력 회복도 하면서 좀더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바리안들을 소환하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남아도는 다크엘릭서를 소모하기 위해서라도 업그레이드 눌러줄 건데요. 12시간 걸리고요. 장인을 사용합니다. 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장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눌렀고요. 네, 업그레이드하는 동안에 우리 바바킹님은 누워 계십니다. 누워 계신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격을 가더라도, 네. 공격을 가더라도 바바킹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12시간 동안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바킹 업그레이드도 눌렀고요. 그 다음에, 클렌성도 눌렀고요. 네, 전부 다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1화로 올라가게 될 텐데요. 21화에서 강력한 내용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8월이 길어질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제가 패카도 보여드려야 되고요. 근데 얘네들도 전부 다 드래곤을 뽑을 수 있게 해놔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는 드래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드래곤도 이제 6분에 한 마리씩 나오니까, 네, 드래곤을 많이 가야 되고, 그걸 21화, 22화 요런 데고, 23화쯤에는 이제 제가, 네, 요 우리 발키리죠? 네, 발키리 사용하는 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많이 밀렸습니다. 네,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8월이 되게 길어요, 여러분. 8월이 되게 길기 때문에 초보자 가이드를 자주 올리기보다는 초보자 가이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 뭐죠? 배치법 공략도 올려드리고, 네, 각 유닛들, 이 유닛들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싱글플레이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미로 올린 거라서 다들 안 기다릴 줄 알았는데 싱글 플레이를 많이 기다려 주셔가지고
네, 싱글플레이까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1화 내용이 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림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찍어봤고요. 그리고 8월 배치법은요, 종류가 많은 관계로 파밍 배치와 클랜전 배치를 좀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8월은 벽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그게 많아요. 뭐라고 할까요? 배치법의 종류도 많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아서, 예, 그래서 파밍에서 쓸만한 배치와 그 다음에 클랜전에서 꼭 쓸만한 배치, 이런 것들을 나눠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보자 가이드 기다려주시고 열심히 봐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뭐 초보자 가이드라고 하나, 8월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넘어가자. 정말 9홀은 천천히 넘어가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게임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 노가다가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여기 뭐죠? 홀치기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홀치기로 뭐지? 그거 있잖아요. 리그 올스타 마스터 단계. 요것만 도전하셔도 5장인 갈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추천하진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크리스탈 한이 트로피 2200개? 2200개까지가 한계였던 거, 맞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쉽지 않았죠. 네,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 천천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 돕기도 계속 하다 보면은 보석이 들어오고, 네, 전투 승리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보석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이런 거를 노려가면서 오장인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8월의 가장 큰 테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업그레이드 다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되도록 다 하시고요. 업그레이드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홀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아직 장벽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도 게임을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끊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2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2화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